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제 잘하네. 네, 여러분 혹시 인슐린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췌장에서 만들어지고 밥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 혈당을 낮추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식사 후에 우리 배에 있는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두 분이 다. 밥을 먹은 다음 혈중에 음식을 씹어가지고 흡수가 돼서 소화가 다 돼가지고 우리 피로 걔네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영양분이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걔네가 그런데 막상 우리 세포가 걔네를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인슐린이 마치 열쇠처럼 이 포도당이라는 애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래야 이 세포가 이 포도당을 실질적으로 먹고 걔네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에너지를 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먹으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는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혈당을 조절하고. 내부분학과 교수님이라서 세 명이 설명을 유창하시네요. 우리의 이런 이제 뭐 에너지를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애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여러분이 당뇨병이 진단되셔가지고 병원에서 인슐린을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인이나 그런 되게 절망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되게 먹는 약으로 대부분 하고 싶어 하시고 주사로 한다는 순간 더 심각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먹는 약으로 이제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주사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질문 중에 이제 인슐린은 한번 쓰면 평생 써야 된다.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인슐린이 부족해진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슐린에 대한 좀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오해예요? 네. 이제 실제로 인슐린을 쓰는 경우가 매우 다양해요. 이제 그 세세한 경우를 환자분들이 전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하기는 어려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닥터 프렌즈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써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해하기 이렇게 길게는 왜 해서 이야기 못 드려요. 절대. 절대 못 드리는데 우리 몸이 실제로 아주 고혈당에 노출이 되면은 당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당 독성이라고 글루코톡시시티 라고 하거든요. 이런 당 독성이 1차적으로는 아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영향을 미쳐요. 췌장을 또 나쁘게 하는군요. 네. 애가 췌장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혈중에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에도 독성을 미쳐 췌장의 기능을 나쁘게 하고, 그리고 이 당 독성이 이제 우리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요. 근육 같은 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근 손실이 오나요? 아주 심하면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아까 말한 대로 당을 얘네가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그때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작용이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근육이 이 당을 잘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힘만큼 못 쓰겠네, 그러면 근육이? 뭐 그럴 수 있죠. 근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주 고혈당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필요한 인슐린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췌장에도 좀 독성이 있는데 그 우리 근육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니까 췌장이 더 망가지겠네요. 과로를 하게 돼요. 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인슐린을 밖에서 넣어줬다, 그럼 첫 번째 당 독성이 해결이 되겠죠. 그러네. 그렇죠. 당 독성이 해결되니까 췌장도 독성이 덜해지고 췌장이 과부하가 좀 과부하 내려가고, 그리고 근육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당 독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췌장 자체가 쉴 수가 있어요. 그러네. 췌장을 좀 쉬게 할 수 있고. 인슐린이 많이 생겼네? 그러면 나는 당분간 좀 쉬어야지. 그렇죠. 인슐린이 이미 밖에 많이 있으니까 계속 일할 필요 없겠네 하면서 췌장을 좀 휴식하게 해주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처음 진단됐을 때 급격한 과혈당이라든지 환자분 중에 갑자기 혈당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독감에 걸렸다든지, 뭐 심근경색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갑자기 올렸을 때 먹어야 된다든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뭐 다른 여러 가지 의학적 컨디션 그러면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적절하게 인슐린을 써줘야 그 다음에 인슐린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때 내가 인슐린을 거부한다 그러면 췌장에 탈진이 오게 돼서 정말 인슐린을 못 끊게 되는 경우가 계속 생겨요. 써야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외래에서 10명 중에 3명 정도 이제 인슐린 추천을 권유받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기에는 뭐 다양한 게 섞여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거부해요. 아... 네, 저도 외래 해보면은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게 되게 공포감이 있긴 공포감이 있죠. 있어요. 맞아요. 특히 맨 처음이 정말 어려운데 해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잘해요. 보통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인슐린은 그럼 예방접종처럼 뭐 여기 팔에 맞나요? 엉덩이에 맞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여기 보통 배 여기 지방에다가 섭큐에다가 맞는 건데 보통 인슐린을 투약하게 되면 저희가 다 교육을 해드려요. 이런 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투약 횟수를 뭐 줄이거나 뭐 경구약제를 하면서 좀 짧게 본다든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인슐린을 사용하는 거는 환자분을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인슐린을 사용을 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그러네요. 있고 이거를 영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인슐린을 사용하자고 했을 때 이런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거는 굉장히 환자분의 애후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겠다. 네, 실제로 1920년도에 벤팅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인슐린이 처음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분리가 됐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한 명약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거밖에 없을 테니까 치료제가. 그때는 당뇨병에 걸리면 식이조절밖에 없었거든요. 적게 먹고 식이조절 이거였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특히 1형 당뇨병에 있던 분들의 생존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1920년대면 그러니까 거의 옛날에 나왔네. 오래된 약이네. 그때부터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개량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작용 시간 안전성 그 순도 이런 게 너무 좋아지고 바늘의 두께도 굉장히 얇아지고 인슐린도 농축한 것도 나와서 약간 다량을 맞더라도 통증이 좀 덜하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생활 형태 그리고 이제 어떤 통증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인슐린을 이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이런 인슐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게 절대 끝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가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거고 적절한 시기에 인슐린을 투약하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췌장의 기능을 보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잘 아시고 그 의사의 결정에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처음 진단됐을 때 그때 아주 급격한 고혈당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그걸 좀 증상이 없으니까 네. 그때 인슐린을 떠난 시기에 잘 사용하면은 아주 좋은 경과 중에서는 정말 먹는 약 한 개 혹은 끊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생활 습관을 드라마틱하게 조절하면서 인슐린을 저렇게 딱 쓰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나쁜 시그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더 낫게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오해가 풀렸어요. 지금.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주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나 인슐린 좀 권유를 받고 슬퍼하시거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